네, 안녕하세요. 지킬은 하이드에서 루시 역할을 맡은 해나입니다.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지킬은 하이드에 다시 한번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. 해나의 어뉴라이프? 저의 인생의 뮤지컬이라는 그 키워드가 지킬은 하이드를 통해서 저의 삶이 돼버린 너무 반가운 얼굴들을 뵈니까 가족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편안함? 너무너무 매번 떨어가지고요. 실수하지 말아야겠다. 그런 감정이 엄청 기억에 남아요. 새롭게 합류를 하는 점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는 점에서 아무래도 더 잘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여전히 어뉴라이프입니다. 새 시작을 알리게 해준 이 작품, 그리고 그 장면, 그 분위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. 불쌍한 루시. 뭔가 그 새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 그런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지킬의 다정함과 남성미 있고 약간 이런 점은 하이드라. 그래도 지킬? 다이어트. 밤이 되면은 먹으면 안 돼 라는 그 욕구가 요즘 저를 항상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.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? 너무 간절해서 다른 거 입으면 떨어질까봐 몇 차 오디션까지 계속 그 옷을 입고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몰랐는데 단벌소녀? 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지금 같이 공연을 하고 계신 또 오빠들과 함께 지킬을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 좀 안정감이 생긴달까요?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저번 시즌에는 사실 모든 게 처음이었던 루시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, 조금 더 섬세하게 루시를 연기해보고 싶습니다.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. 빨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